2022 K3 리그 9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경기를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강승환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경기를 펼칠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최경돈 감독의 선택 만나보시죠. 골키퍼 이승규 선수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이용, 박동훈, 김주헌, 이재권, 한승환, 진세민, 이강욱, 태현찬, 루안, 임예담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나서겠습니다. 박태원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고요. 김윤진, 김규환, 박성우, 천지현, 박요한, 박찬빈, 이관표, 김선우, 강영웅, 김지석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공정한 판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심판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설태환 주심, 송정환, 김동민 부심, 이태훈 대기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설태환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K3리그 9라운드 경기 진행이 되겠습니다. 크게 한번 넘어졌었는데요. 문제가 없었다는 판정이었고요. 지금 중앙 쪽을 활용해보는 대전입니다. 강영웅 그대로 오른발 슈팅! 어허! 이 중거리 슈팅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전술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지금 천지현 돌파 시도 하지만 진세민 끊어냈고요. 자, 빠르게 다시 커버를 한 박성우입니다. 지금은 이강욱 선수가 붙어서 수비를 해냈고요. 골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이강욱 선수 방금 장면에서도 확인을 하셨듯이 골킥을 만들어내면서 주먹을 불 끈지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선수가 가지고 있는 투지도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수비 가담까지 잘해줄 수 있는 이강욱 선수입니다. 이 지난 시즌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이 측면 윙어의 위치는 합니다만 윙백 위치까지 내려와서 어떤 커버도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올 시즌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에게 볼을 한번 내주게 됐어요. 박찬빈 중앙에 다시 박찬빈 봤습니다. 왼발! 어허! 손을 높게 들었습니다. 이관표 왼발로 박스 안까지 네, 잘 잡아줬고요. 네. 하지만 수비가 끝까지 집중력 있게 그대로 오른발 슛! 네. 아하! 이번 오른쪽 모습입니다. 자, 이 방금 전 장면이었는데 이 박스 안쪽에서 여기서 수비가 걷어냈고 그대로 오른발로 강하게 때려봤던 김선우 선수 본인 스스로도 정말 아쉬워하는 장면이 좀 화면에 잡혔네요. 박요한, 박찬빈과 계속 주고받고 또 한 번 박요한이 오른쪽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은 천지현 선수 머리까지 맞추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정확도가 조금 부족했네요. 자, 지금 이 순간적으로 박요한 선수가 이 오버래핑을 하면서 이 측면 공간 허물었고 또 이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형성이 됐었는데 이 프리헤더 찬스가 아쉽게 네 너무 틀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거의 노마크 찬스의 상황이었던 천지현 선수였는데 계속해서 압박이 좀 거센 대전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 이강욱 일단 열어줬습니다. 자 지금 태현찬 오른발 슛! 네. 하지만 먼 거리 슈팅 그대로 박태원 골키퍼 품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거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박태원 골키퍼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 공간을 보고 한 차례 좋은 슈팅 가져왔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강욱 선수의 이 왼발 패스 상당히 좋았고요. 자, 태현찬 선수는 그대로 한번 회심의 슈팅을 날려봤습니다만 수비의 컷 빠르게 나갈 필요가 있는 대전인데요. 창원시청이 깔끔하게 일단 수비를 해냈습니다. 애매하게 떴고요. 내려왔는데요. 자 세컨볼! 네! 태현찬의 슈팅이 비어있는 골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2022 K3 리그 9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전반전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서 오른쪽 원정팀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오른쪽에서 왼쪽 홈팀 창원시청 축구단이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또 중앙에서 측면으로 연결하는 과정들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도 실수 나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대전의 기회 정민우가 볼을 잡았습니다. 정민우! 오른발 슛! 아하! 이번에 크로스바 위를 살짝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이 떠오르는 공을 바로 처리하려다 보니까 지금 쉽게 슈팅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패스를 하고 움직임을 가져가는 과정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자 지금도 이간표 선수가 원터치 패스 잘 내줬고요. 자, 하지만 정민우 선수의 발등에 좀 제대로 걸리지 않았던 공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자 지금 또 이 중계를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른쪽으로 아, 좋습니다. 열어줬어요. 자, 지금도 볼을 잡고 박찬빈입니다. 박찬빈 살짝 내줬어요. 아, 공간 열렸습니다. 네. 왼발! 하하, 그러나 지금은 골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슈팅이었습니다. 또 김민규 선수에는 김민규 선수의 경우에는 서울 이랜드 시절에서도 주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팀내 아 지금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네. 어허 나왔는데요. 지금은 반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휘슬을 울렸고요. 루안 선수와 박태원 선수의 좀 충돌이었습니다. 태연찬의 코너킥 반대쪽 길게 펀칭 해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어허. 이재권의 슈팅.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런 집중력 싸움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중앙 쪽까지 일단 헤더로 한번 흐름을 끊어줬고요. 이준용. 자, 왼발 좋습니다. 왼발 올라갑니다만 지금도 거의 가까웠던 찬스. 이준용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루안 선수가 일단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루안 오랜만에 볼을 잡으면서 내줬고요. 그대로 박스 안까지 가슴 터치 왼발 슛! 벗어납니다. 지금도 이준용 선수가 버텨주면서 한번 뒤로 내줬고요. 자, 길게 됐습니다. 패스. 아, 그러나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그대로 이준용 왼발 넘어졌는데요. 자, 하지만 네, 휘슬이 울리지 않았어요. 자, 김민균 선수 입장은 옷을 잡아채지 않았냐 강하게 좀 항의를 해보고 벤치에 있는 김승희 감독도 이 심판진들에게 좀 항의를 해보는데 일단 설퇴한 주심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양팀 모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루안 선수가 이승준에게 넘겨줬고요. 잠시 흐름이 중단이 됐습니다. 자, 설태환 주심이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벤치 쪽으로 향하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설태환 주심은 좀 강력하게 경고를 주고 있는 모습. 자, 이 장면 터치 굉장히 좋았고 도능가 좋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잡은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심은 PK를 선호하지 않고 지금 경기를 그대로 진행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장면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이 대전의 벤치도 지금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벤치 쪽으로 또 경고가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벤치에서 경고를 한 장 받게 됐고요. 이관표 선수가 또 한 번 왼발킥 준비를 하고요. 앞쪽으로 길게 넘겨줬습니다. 오히려 연결이 됐어요. 자, 지금은 박스 안쪽 바깥 반대쪽 왼발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자, 아직 볼 살아 있는데요. 그대로 걷어내는 그 공격 기회를 좀 활용하지 못했던 창원시청이고요. 자, 이러면 오히려 대전이 기회입니다. 자, 정민우가 지금 들어가는 선수를 봤고요. 이준용. 이준용. 오른쪽에서 박유환 올려줬습니다. 정민우의 헤더. 루안 쪽으로 한번 봐줬는데요. 루안 일단은 볼을 잡아냈어요. 오늘 좀 아쉬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루안 선수인데요. 이승준 반대쪽 잘 봤습니다. 그대로 박스 안쪽 한지원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이 패스 선택 그리고 터치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이 슈팅의 임팩트가 실리지 않으면서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2022 K3 리그 9라운드 창원시청과 대전한국철도 대전한국철도와 창원시청의 경기가 0-0 승부를 내지 못한 채 양팀 선수들 승점 1점만을 챙기는 데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